네, 2020년 인류의 통합 건축 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건축 법규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양만큼 이렇게 딱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좀 다른 과목하고는 틀리게요. 좀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문제 1번.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산정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종종 나왔었는데, 근래에는 많이는 안 나왔어요. 많이는 안 나왔는지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안 냈는데, 냈네요. 자, 이 부분을 외웠으면 풀고, 못 외웠으면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면, 가구 또는 세대수가 하나일 때, 한 세대나 또는 한 가구 일대라는 이야기죠. 급수관 지름 최소 기준 15mm다. 얘는 이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15, 20. 외울 때는요, 15, 그 다음에 20. 순서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 30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0이 아니라 32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 32, 15, 20, 25, 32 이렇게 외워갑니다. 그다음에 40 이렇게 외워가는데 이때 얘는 무슨 의미냐 할 때는 한 가구라든가 한 세대일 경우에는 15를 적용한다. 15mm 이상. 그다음에 하나, 그다음에 둘, 셋이죠. 그래서 둘에서 셋, 둘에서 셋. 얘네 3세대 같은 경우에는 20mm. 그다음에 4부터 5, 4, 5예요. 그대로 4, 5 세대 같은 경우에는 25mm. 그다음에 6, 7, 8이에요. 6, 7, 8, 6에서부터 8. 그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또 있겠죠. 위는 잘안 되니까요. 어쨌든 요 사이에서 되게 되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거입니다. 이게 통상 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6 내지 8세대일 경우에는 32mm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4세대 내지 5세대일 때는 25mm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2 내지 3세대일 때에는 20mm를 적용을 해서 급수관 지름을 산정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외웠으면은 풀수 있겠죠. 자, 그래서 1세대일 때는 15예요. 15, 그다음에 20 들어가야 되는데 2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5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대수가 7이에요. 7일 경우에는 얼마죠? 15, 20, 25, 32니까 3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5mm는 틀리다. 이거는 32, 32이죠. 15, 20, 25, 32라는 거, 요 숫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18세대일 경우에는 좀 틀려집니다. 18세대일 경우에는 17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50mm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가구 세대라든가 불분명할 때가 있더라. 이럴 때에는 별도로 산정을 한다라고 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해서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세각으로 산정한다. 이건 잘 알아두세요. 항상 이 문제는 나오는데 얘를 틀리긴 잘안 돼요. 자, 유의할 것은 대개 나오게 되면 6 내지 8세대인 7세대를 많이 내요. 6 또는 8로 내기도 하고요. 이건 뭐 답이 2번이네요. 설명을 길게 한 기보다는 여러분이 잘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15, 20, 25, 32, 그것만 외운다라는 거. 문제 2번이에요.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산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또는 정의, 용어의 정의 이런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대지가 경사졌을 때 지표면에 대한 면적 자체로 계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표면의 면적으로 하면 이만큼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수평 투영 면적으로서 산정을 해보면 이만큼에 대한 부분만 면적을 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외벽 중심선이에요. 그러면 벽체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다. 그다음에 내벽이 있다라고 할때 외벽의 중심선이니까요. 외벽에 대한 중심선이다. 근데 통상 건축물에서 벽체 외부의 전체 중심선으로 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태양열 주택으로 계획을 했다라고 할 때는 내측에 있는 내력벽 중심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요. 뭐 특별함 없어요. 세 번째는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는 산정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뽕나 있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구멍이 뽕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뭐 바닥 면적에 들어가겠죠. 네 번째는 연면적에 대한 문제네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거실의 면적이 합계로 한다. 그냥 수르륵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 하나 유의될 게 있어요. 거실 면적.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얘를 돌려가지고 내거나 똑같이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각층에 대한 거실 면적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각층의 바닥 면적입니다. 거실을 치면 거실 빼기 아니 전체 바닥 면적 빼기 공유 면적을 뺀 상태에서 거실이다. 그럼 각층의 공유 면적은 제외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면적에서. 그래서 거실 면적의 합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다라는 거예요. 바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를 이야기를 하죠. 항상 이건 똑같이 나옵니다. 틀린 것으로. 답은 그래서 4번. 거실 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에 대한 합계다라는 거. 답 4번이네요. 이것도 간단하네요. 세 번째 문제.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뭐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뭐 지역도 있어요. 그냥 대지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구의 지정을 하겠다. 이 지구는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생태계 보존지구. 여기 보니까 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이라든가 역사문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역사와 그다음에 문화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역사문화가 붙으면 그냥 역사문화 뭐뭐뭐 되겠죠. 생태계 보존지구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하네요. 세 번째는 중요시설물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국가보안상 중요한 시설물이 아니니까 이건 그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만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미관지구가 들어간다는 건 상시 여기 어딘가에 미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환경을 보존하자 또는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지구다라는 거예요. 답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답은 4번이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쉽네요. 문제가.